코로나 확진자 수가 하루 3만 명 이상이 나오는데도 리오프닝 주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셀프 방역 체계 전환을 선언한 것이 기대감을 높였는데요. 증권사에서는 실적에 살아있는 리오프닝 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들 리오프닝 주는 지난 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계절 독감과 유사한 일상적 방역 의료 체계로의 전환을 본격 검토한다는 메시지를 내놓으면서부터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오미크론 전파력과 치명률이 계절 독감과 비교했을 때 높다는 판단에서 독감처럼 관리까지는 선언하지 않았지만 셀프 방역 체계 전환이 주는 메시지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다만 상황을 낙관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판단입니다. 정부는 2월 말까지 신규 확진자 수가 13만에서 17만 명 수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지만 다음 달 하루 최대 50만 명의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의 공모청약에 투입됐던 대규모 자금 대부분이 여전히 증시 주변 자금으로 머물고 있지만 대내외 불확실성 때문에 투자할 곳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개인의 대기 자금 일부는 시가총액 1위 종목인 삼성전자와 공모주로 쏠리는 모양새입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 청약 증거금 환불일인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4일까지 개인이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은 삼성전자였습니다. 총 7,500억 원어치를 순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 삼성전자 주식을 사들인 개인들은 적지 않은 손실을 보았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난달 21일 7만 6천 원 선에 근접했던 삼성전자의 주가는 27일 7만 1천 원대까지 떨어졌고 현재도 7만 3, 4천 원대에서 박스권 등락을 지속하며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상승가도로 달리던 게임주들이 올 들어 금리 인상 부담 여파에 직격탄을 맞으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올해 국내 게임 산업이 플레이투원과 NFT를 맞이해 다시 새로운 성장기에 들어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NFT 게임 흥행의 선봉에는 위메이드가 나섰습니다. MMORPG 장르에 NFT를 도입해 선보인 미르4가 글로벌 흥행에 성공하면서 위메이드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미래에셋 증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까지 거래된 NFT의 총 거래 금액은 88억 달러, 약 10조 5천억 원으로 같은 해 1월과 비교했을 때 133배나 성장을 했습니다. 현재 게임 업계의 가장 큰 화두는 플레이투원과 NFT 게임입니다. 증권가에서는 NFT의 성장세가 두드러진 만큼 관련 수혜를 기대할 수 있는 유망 기업으로 컴투스와 펄어비스, 네오위즈 등을 제시했습니다. 국내 의류주가 안정적인 실적과 업황 개선 기대에 힘입어서 하락장에서도 선방하고 있습니다. 리오프닝주 가운데에서도 실적 개선세가 즉각 나타나는 업종으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양적 완화 축소가 본격화되는 시기에는 경기 민감 실적주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질 것이라는 이유로 의류 업종에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FN 가이드에 따르면 한세실업의 올해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지난해보다 25.9%가 늘어난 1,320억 원인데 3개월 전 전망치보다 높아졌습니다. 같은 기간 영업무역의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도 3,542억 원에서 4,225억 원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실적 눈높이가 높아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의류 OEM주뿐만이 아니라 골프 등 스포츠 의류주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크리스 FNC의 올해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지난해보다 23.3%가 늘어난 1,080억 원인데 6개월 전 779억 원보다 눈높이가 꾸준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KB금융그룹이 코로나에 따른 자금난과 영끌, B2 영향으로 대출과 주식 투자 등이 늘면서 지난해 또다시 사상 최대 이익을 거뒀습니다. 아울러 KB금융지주는 주주가치를 늘리기 위해서
작년 배당 성향을 26%로 높이고 1,500원어치 자사주를 소각하기도 했습니다. KB금융지주는 어제 공시를 통해 지난해 당기 순이익이 4조 4,096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는데 이는 기존 역대 최대 기록이었던 2020년에 3조 4,552억 원보다 27.6%나 많은 것입니다. KB금융지주 관계자는 지난해 여신의 성장과 프루덴셜, 프라삭 등 국내외 인수합병 영향으로 이자 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를 했고 자산관리와 투자은행 사업 부문의 경쟁력을 강화한 결과 순수수료 이익도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비상장 투자 열풍이 거세지자 국내 증권사 리서치 센터들이 비상장사 분석 전담팀을 만들고 분석 보고서를 내놓는 등 비상장 투자로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해 11월 유니콘 기업 당근마켓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발간해 업계의 주목을 받은 데 이어서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리서치 영역을 비상장사까지 확대합니다. KB증권은 지난해 유망산업과 비상장사 분석, 세미나, 컨퍼런스 등을 담당하는 조직을 만들고 무신사를 시작으로 비상장 기업 분석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그리고 신한금융투자도 비상장 벤처팀을 만들어 초기 단계 기업 위주로 비상장사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최근 증권사 PB센터에서 비상장사 주식 상품을 판매하는 사례가 늘면서 증권사들도 보다 정확한 비상장사의 정보와 분석을 필요로 하고 있다며 리서치 센터가 비상장사로 영역을 넓히면서 IPO 주관 등 여러 사업으로 이어지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뉴스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동탄지점에 백인범 과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백인범 과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뭐 최근 들어 이 리오프닝 관련 기대감에 이제 관련주들의 좀 상승세 다시 한번 좀 점검해 보시는 시간 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뭐 오늘 최근 같은 경우에 이런 리오프닝 관련 기대감으로 뭐 대표적으로 잘 아시는 여행 항공주, 뭐 엔터주 등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 등의 최근 주가 추이가 좀 좋은 모습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뭐 한국은 아직이지만 주요국들은 이제 방역을 좀 완화하는 스탠스를 취하는 모습 등이 이런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을 다시금 유입시키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최근 이 호주 같은 경우에도 이 백신 접종 완료자에게는 국경 개방을 하겠다는 점 등과 더불어 방역을 완화한다라는 보도 등이 뭐 다시 한번 영향을 주고 있는 모습 또 미국과 유럽 또 남미 전 지역에서 이 오미크론 관련 확진자 수의 이런 피크아웃 조짐이 보인다라는 점은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을 다시 한번 키우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최근 국내 코로나 확진자 수의 급증 또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확진자 수의 급증은 정부의 방역 정책을 좀 이전과는 다르게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그간의 방역 정책과는 다르게 향후 방역 정책에 있어서 위중증이라든가 치명률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경우 계절 독감처럼 좀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뭐 이에 따른 리오프닝 기대감이 관련주들에 다시 한번 유입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대표적인 여행 항공주들 비롯해서 엔터주들도 이러한 리오프닝 수혜가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미국 같은 경우에도 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피크아웃 이후 뭐 오미크론 이후의 변이들은 위험도가 좀 낮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 점 또 그리고 백신 접종률도 64%가량이라는 점도 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다시 한번 엔데믹 시대로 접어들 것이다 라는 의견이 힘을 받고 있는 모습이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이 같은 요인 등의 국내 시장에서는 뭐 제주항공, 또 하나투어, 뭐 모두투어, 노랑풍선, 하이브, 와이즈 엔터테인먼트, 뭐 하이트 진로 등 폭넓게 리오프닝 관련 기대감 등이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리오프닝 관련주 관심 있게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그러면 그중에서 어떤 종목에 좀 주목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제주항공 먼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 최근 이러한 기대감 유입으로 주가 반등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었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부 주가 되돌림은 좀 있을 수가 있겠지만 주가 회복 여지도 큰 만큼 반등 추이가 이어질 가능성 염두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 이제 국내 저가 항공사 중에 가장 많은 40대의 항공기를 보유를 하고 있다라는 점. 그러니까 이는 향후 리오프닝 및 운행 재개가 될 경우 업계 내에서 가장 큰 실적 회복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점으로 기대할 수 있는 포인트를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제주항공 역시도 이런 해외 부분이 풀려야 실적 회복이 가시화될 수가 있는 모습인데 우선 매년 2023년 하반기 이후부터는 중국 쪽 노선이 좀 정상화될 가능성이 부각이 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점차 이런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넘어가는 이 프리코로나 시기가 점차 앞당겨질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도 기대할 수 있을 만한 포인트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리오프닝 관련주들 보실 때 가장 아이러니하게 반대 측면에서 보자면 그간 피해주로서 손해가 많았던 상황인데 리오프닝이 될 때까지 버틸 수가 있는 종목이 있느냐라고 반문을 했을 때 제주항공 같은 경우 작년 하반기에 이제 유무상 증자라든가 영구채 발행 등으로 자본 확충을 약 2,300억 원가량 했다라는 점은 재무 리스크를 개선시킬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간단히는 리오프닝까지는 버틸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점, 그렇다면 운행 재개 시 회복을 기대하기까지 제주항공은 버틸 수 있는 기업일 수 있다라는 점을 지켜보시면서 관심 있게 지켜보자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하이트진로입니다. 하이트진로 같은 경우에 리오프닝 수혜주로 인식되면서 최근에도 반등 흐름 좀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에 마찬가지로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음식료 업종과 마찬가지로 최근 주류 가격 상승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이에 대한 기대감도 주가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단기 실적은 상대적으로는 부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 소주 핵심 원료인 주정의 가격이 평균 7%가량 인상된 점 등과 더불어서 공병 취급 수수료도 상승하는 등 비용 부담이 최근 추가 확대됨에 따라서 소주 가격 인상에 대한 필요성이 커진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상 전에는 아무래도 이런 실적에 있어서는 비용 부담에 따른 실적 부담이 일부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하지만 이런 리오프닝과 가격 인상 시에 수혜가 가장 클 것으로 기대가 되는 종목 중에 하나로 꼽혀진다라는 점은 주가 상승의 주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최근 주가 상승 이후에 쉬어갈 가능성은 마찬가지로 염두하시면서 주가 되돌림이 크지 않다면 반등 추이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 염두하면서 대응에 참고해보자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리오프닝 주로 제주항공과 하이트진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